두 분이 챙기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모발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알아주는 머리숱 부자인데 나이는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머니도 보니까 요즘에 머리카락도 좀 얇아지고 푸석해진 것 같아서 그 모발 건강을 위해서 제가 모발 콜라겐을 좀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콜라겐은 뭐 많이 듣긴 그쵸? 했는데 예. 콜라겐이 머리카락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콜라겐 얘기를 하면은 모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네. 근데 모발 건강에도 이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발을 만들어내는 곳을 이제 모발 주머니, 이제 모낭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낭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두피 속의 진피예요. 그런데 이 진피의 9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피층의 콜라겐은 모낭과 모발을 잡아주는 이런 구조적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모낭이 집이면 콜라겐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벽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즉 지지대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감소를 하게 되면 모낭과 모발을 제대로 잡아주질 못하게 되고 결국 모발이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발을 만들어내는 모낭이 자리 잡은 진피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모발과 콜라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겁니다. 최근 그리고 모발 콜라겐은 식약처로부터 모발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주머니인 모낭이 중요한데 이 모낭이 진피에 있고 또 그 진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90%가 콜라겐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모발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이 충분해야 건강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결국은 진피층에 콜라겐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빽빽한 정도, 즉 모발 밀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모발 콜라겐을 더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한 게 요즘 들어 그 머리카락이 유난히 좀 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나 뭐 특히 뭐 아침에 방바닥을 청소해도 밤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빠져요. 맞아, 맞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가을 이제 환절기 시즌이 되면은 더 머리카락이 잘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발이 자라지 않는 기간, 휴지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네. 이 휴지기에 들어가는 모발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발이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탈모의 계절이라고 부르고요.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탈모의 계절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특히 우리 여성분들. 네.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갱년기 전후식에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50개에서 한 70개 정도 모발이 빠지는 거는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개가 넘게 빠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탈모가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죠. 아니 근데 선생님 머리카락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나도 모르게 빠지는데 그걸 언제 일일이 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탈모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면적 안에 모발이 얼마나 빽빽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알아보는 모발 밀도 검사 시간입니다. 나 이 시간을 기다리잖아. 왜, 왜? 내가 원래 또 모발 왕이잖아. 또 머리, 어머. 뭐 숱 부자라 근데 난 숱 재벌이야. 앉아주시고요. 네. 자, 먼저 뒷머리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 정수리 검사를 두 번을 하겠습니다. 자, 신기하네. 정수리 쪽에. 정수리. 모낭 하나에서 막 세 개씩 나왔네. 빽빽하네. 자, 왼쪽 사진이 뒷머리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정수리의 사진인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뒷머리가 조금 더 빽빽하고 좀 더 굵은 게 보이시죠? 정수리는 상대적으로 약간 얇고 약간 더 모발의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럼 저 사실 탈모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가지고 탈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승신 씨의 나이를 고려를 해보면은 충분히 밀도도 높고 또 굵기도 평균보다 굵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